안녕하세요. 저는 FS홀딩스의 대표 최현석이라 합니다. 저희는 페스코라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페스코 서비스는 패션 메타버스몰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현재 디지털 패션이라는 장르를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패션이 자체가 정보보상이 많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디지털을 통해서 저희 나라가 다시 한번 패션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해외 사업을 많이 담당하게 됐어요.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디자이너들을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잘하는데 각 나라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못하고 있나라고 좀 봤더니 유럽이나 미국이 너무 강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생태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태계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역할로 이 패션을 좀 변화를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나 한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패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먼저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 디지털 패션, 버추어 패션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좋은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패션이라는 장르를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실물 제품을 제작을 하고 또 그걸 가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자인을 파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판 것이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얻는다면 생산을 이어지는 요구하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고라는 부담에서 많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강점이라고 강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제품을 내가 만들기 전에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타라든지 본인의 사진에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들을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것들을 못 입어봤던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제공 가운데 브랜드들 특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나 브랜드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현재 패션계의 오토캐드라고 할 수 있는 클로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브랜드들은 그걸 디자인하게 된다면 저희 쪽 서비스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가 클로랑도 같이 R&D 해가지고 그걸 개발한 게 있고요. 또 일반 디자이너들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자신의 디자인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3D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저들도 자신의 디자인을 하고 싶은 영역을 많은 디자인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도 곧 오픈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디자인들이 이 안에서 유통하게 하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 옷을 다양하게 자기가 입고 싶은 것들을 과감하게 좀 입어보기도 하고 변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하나의 장으로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스타트업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이거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을 많이 하니까 아 마음속으로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잊자 아 난 준비됐어 나는 되게 잘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들은 생각은 내가 여전히 그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인드를 좀 바꾸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분명히 좋은 경험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내가 그 경험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완전 다른 시장이다. 라는 게 이해가 돼야지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아요.